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뼈와 관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과 육아, 가사일은 뼈와 관절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줄 수 있는 여자만의 영역입니다. 뼈와 관절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말년에 매우 큰 불편과 고통을 받으며 반대로 조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남자는 40대, 여자는 30대부터 적극적으로 뼈와 관절 관리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뼈의 경우 고유다공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유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칼슘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칼슘 강화 우유 한 잔이나 우유 두 잔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우유가 싫거나 끓임직하다면 칼슘제나 다른 구하기 쉬운 식품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고유다공증이 많이 생깁니다. 뼈뿐만 아니라 건강의 측면에서도 칼슘은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므로 남자들도 우유를 챙겨 먹어야 합니다. 특히 술과 흡연은 뼈를 약하게 하므로 두 가지를 다 하는 남성분은 반드시 고유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는 운동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 걷기, 등산 등의 운동을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관절을 보호하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내일 알려드릴 무릎 관절 강화 운동은 다른 스트레칭과 더불어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